왓츠 인 마이 백. 아 진짜 갑자기 오늘의 컨텐츠 왓츠 인 마이 백. 김수빈 양의 저는 이제 가방을 보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.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 구루프라고 하죠. 귀여워. 구루프 아주 굉장히 귀여운데 띵털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. 앞머리판 띵털이 좀 있는 거 보아서는 그리 깔끔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좋댔다. 아 좋댔다. 고민의 의지. 와 이런 폐륜. 박지유 더블은 나랑 힘있는데 붙는 전형적인 박쥐 같은 여자예요. 다 동의를 얻어서 촬영하는 겁니다. 자키가 있어요. 오 뭐야.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전형적인 귀찮은 걸 절대 못 참겠어요. 굉장히 게으르다. 그쵸 게으르다. 아니요? 부지런한 스타일이에요? 아니요? 게으르다. 아니요.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해. 원래 그런 이런 대화 흐름이니까. 에어팟. 어 이건 열면 안 돼. 왜? 왜 열면 안 돼? 조심해. 김밥이 있어. 아, 아 그렇군. 아이. 어 릴리바이 레드네. 어. 최혜템? 마스카라? 이거 최혜템. 최혜템이라고. 마스카라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안 뭉치게. 잘 발려요. 한 번 더 해볼까? 이렇게 하면 바를수록 길어져요. 나 해줘 봐봐. 뷰러도 해야 되잖아. 뷰러. 맞아. 저 뷰러는 무서워서 그럼 못하네. 안 돼. 립 포렌코스? 아 포렌코스 이게 뭐야? 처음 봐요. 립을 왜 두 개씩 갖고 다녀요? 섞어서 발라야 되니까. 또 있네? 립이 세 개네요? 아놀드 거 같은데? 뭐야 어디 거야? 페레가모. 페레가모 보통 아저씨들이 하는 브랜드. 아저씨가요? 저희 엄마도 페레가모. 아 행운의 2달러도 갖고 다니네요. 타로 보는 거 좋아하죠 평소에? 어, 그런 거 좋아해요. 네 그런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. 어? 어? 영수증이 하나 발견했어요. 아니? 아 이건 수빈 씨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. 수빈 씨의 또 사생활이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 있으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와 좋은 데 갔다 왔네. 와 됐다. 두 개를 발견했어요. 하나 기둥 재열 재생의 사진. 뭐야? 응? 왜 갖고 왔어? 뭐야? 이걸 갖고 있어버리네. 그다음 그 뒤에 제 명함. 뭐야? 짝사랑 중이었네. 당신의 마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미안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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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바나나 물. 성인용품 부문 1위 쇼핑몰 바나나몰. 잠깐만 혹시 이게 쓸데도 세 개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제 하나는 진동 버튼 없나요 혹시? 자 김수빈 씨의 왓츠 인 마이 백 전태인 걸로 판정된 거. 다른 여자가 없네. 자 희연이 김희연의 왓츠 인 마이 백. 아 진짜 안돼. 저 가방이 지금 없어요. 아, 포기하지 않을 거야. 근데 웃긴다. 아 근데 저 가방이 진짜 더러워서 볼 게 없는데 저거? 일단 아무 의미가 없는 이거를 갖고 다니는 거지. 덜렁덜렁거린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.
덜렁거리는 걸 좋아한다 아직. 우와! 다시 가볼게요. 아, 뭐가 있을지 말고 걱정돼서 그랬을까? 뭐가 없어요. 어? 향수 냄새, 립밤, 틴트. 립밤. 주말론. 진짜 없어요. 이게 다요? 네. 뭐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전에? 에? 뭐 때문에? 아, 역시 모르니까. 뭐? 저 사생활이 있어요. 제 사생활이. 사생활이 한 게? 네. 진짜 아무것도 없네. 네. 너무 깔끔한데? 봅시다. 놀랄 거예요. 자, 할게요. 없어요. 세 개 있어요. 이 여성분의 마침 말씀. 하지 않겠습니다. 사실 남성분입니다.